제주시내 중심가에는 1년 내내 푸른 단팔수라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최근 빠르게 말라 죽고 있는데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푸른 잎으로 삭막한 도로에 숲을 이루고 있는 단팔수들. 그런데 군데군데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잎은 대부분 떨어졌고 메마른 가지만 남았습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른 상록수인 단팔수가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영양제를 한 4, 5회 정도 수간주사도 했고 그다음에 살균제도 이제 처방을 해봤습니다만은 상태가 호전되진 못했습니다.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단팔수는 제주시 신대로와 연삼로 등의 가로수로 심은 40여 그루. 수령 10년에서 40년이 넘은 나무들까지 다양합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고사 현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4년 동안 100그루가 넘는 단팔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다만 아열대 식물인 단팔수가 올해 초 불어닥친 한파에 피해를 입은 뒤 최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고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자정작용 또는 열을 저하시키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단팔수 나무 네 그루를 우선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조만간 제주를 찾아 고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